안녕하세요. 가을에 가봐야 하는 대표적인 가평 관광지로도 꼽히는 자라섬에 가기 위해 오늘은 경춘선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가평역 1번 출구로 나와 자라섬으로 가는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가평역에서 자라섬까지 걸어서 20여 분이면 도착합니다. 길가에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 가을의 분위기를 한층 더합니다. 가평역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거리가 나오면 길을 건너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 다리가 나오는데 하천 오른쪽으로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곳은 이화원이라고 하는 식물원입니다. 자라섬 꽃축제를 먼저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라섬에는 캠핑장도 유명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답니다. 캠핑장을 가로질러 직진하시면 북한강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꽃놀이섬 자라섬남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자라섬은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섬입니다. 동도, 서도, 중도, 남도 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섬 내에는 북한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자라섬 캠핑장, 꽃 축제가 열리는 정원 등이 자리에 가족, 여행객의 나들이 명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곳곳에 포토존이 자리한 둘레길을 거닐며 인생샷을 남기기 좋고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들어와 몽환적인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페스티벌 동안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펼치는 재즈 공연을 피크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이 찾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자라섬 꽃축제를 볼 수 있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는 7,000원이고 5,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지역상품권은 꽃축제를 둘러보시다가 맛있는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라섬남도에 대한 수도권 여행객들의 기대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봄에 자라섬남도 꽃정원에 방문한 인원만 무려 12만 명이었다고 하니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로 지정된 자라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가을에는 선보인 백일홍 꽃밭이 장관입니다. 아침운을 지나 다리를 건너가면 만개한 핑크뮬리가 반겨줍니다. 핑크뮬리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니 이곳저곳에서 마구 사진 찍어봐야 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백일홍 꽃밭입니다. 가평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의 제일 넓은 면적을 백일홍이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게 돌아오고 자연은 그 시간을 잘도 알고 있어요. 가을꽃 구절초의 계절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주위소나무와 어우러진 구절초 동산입니다. 백일홍 꽃밭에 꽃길만 걷을 수 있게 마음 담아 걸어봅니다. 자라섬꽃축제는 백일홍, 천일홍, 구절초, 코스모스, 메리골드, 버베나, 산파체스, 페튜니아, 핑크뮬리, 팜파스그라스 등 화려한 가을꽃들이 만개하고 있으며 자라섬 남도교 입구에 68개, 남도 선착장 나루에 160개, 남도 해바라기 동산에 500개 등 화분국화 꽃 전시도 열려 찬란한 가을을 전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이 러브 호주가 있어 사연이 궁금했는데 6.25 때 가평 지역의 치열한 전투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라 해요. 자라섬 꽃축제장을 둘러보고 이화원에 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동서양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온실 식물원인데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정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의 이화원. 이화원 입장료 가격 2,000원입니다. 이화원은 한국관과 열대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화원의 한국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화합을 테마로 한 대규모의 식물 정원으로 이곳에는 전라남도 고흥군을 대표하는 유자나무와 경상남도 하동군을 대표하는 녹차 및 대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답니다. 한국관답게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조형물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답니다. 열대관으로 넘어오는 순간 식물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국관은 서정적이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했다면 열대관은 그야말로 열대 밀림과도 같았는데요.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것은 물론 이국적인 수형이 두드러지는 식물이 한가득이라 이곳이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헷갈리게 만들 정도였답니다. 열대관은 내부로 진입할수록 이국적인 느낌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마치 정글 속을 탐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나무들의 생육 상태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누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지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었던 열대관의 식물들을 바라보니 저 역시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